가격 면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험을 볼 땐 수확량도 많고 가격도 괜찮고 괜찮을 것 같아요. 비싼데 수확량이 일반 빵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뭐 외람된 질문이지만 대략적인 매출? 매출은 1억 2천에서 한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용봉농원 대표 윤기태입니다. 그 공주 하면은 밤인데 오늘 그 임 대표님 찾아오려고 제가 2시간을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 지금 전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봄에 해야 될 것들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농사를 얼마나 지시고 계신 거죠? 예, 약 한 6만 평 농사 짓고 있습니다. 어떤 품종? 지금 옥광, 대보, 산조, 추파, 포르단이라는 거 지금 신품종도 있습니다. 6만 평이면은 규모가 참 어마어마한데 이걸 다 어떻게 농사를 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거의 다 인부를 많이 쓰고 일을 하죠. 뭐 혼자는 못하니까. 밤 못지않게 많이 심는 게 밤나무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게 밤나무를 어떻게 해야지 좀 튼튼하게 키울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질참에 조성할 때는 뭐 묘목을 사다 심었는데 그것보다도 산밤을 심고 접목하는 게 그 수령이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식 같은 거 할 경우는 거의 다 산밤을 많이 심어요. 2, 3년 길렀다가 접목을 하죠. 그럼 일반적인 접목을 사가지고 심는 거랑 실생을 키운 다음에 접목을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밤 나무가 튼튼하고 이제 수확하는 시기도 빨라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실생을 심어 놓으면은 훨씬 빨리 크니까. 동해도 안 있고 여러 가지로 병충해도 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접목도 하시는 거죠? 접목은 제가 직접 하죠. 이게 3월 20일에 심은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가지가 3가지, 4가지 정도 길렀다가 2년 정도 길러서 거기다 접목을 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 정도면 큰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되면은 밤 열기 시작하죠. 이거는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접목 한 2년 된 거. 재작년에, 작년에 했을 거예요. 밤 같은 경우는 그 수확을 할 때 이 가지치기 해놓으신 거 보면은 잔가지들이 거의 없어요. 그 중간 이런 가지 붙어 있는 가지들이. 네. 왜 이렇게 그늘 햇빛을 못 보는 데는 거의 다 중자 아니면 소자가 나와요. 그게 이제 꼭대기 있는 쪽이 특자나 대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영양분을 위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전제를 하죠. 지금 밤은 이 해까지, 이게 작년까지인데 여기가 작년까지인데 여기에서 세 개 내지 네 개의 가지가 나와요. 나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밤이 온다고, 세 가지가. 그래서 이걸 위에서 그래도 전제를 하는 게 거의 다 위에다 남겨놓은 거예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밤이 크니까 밤도 크고 밤도 충실하고 그래서 거의 중간까지는 다 자른 거죠. 그럼 밤은 해까지에서만? 해까지만 수확이 돼요. 묵은 가지는 전혀 안 나오고. 그래서 그 곁가지나 이런 게 다? 네, 깨끗하게 한 거죠. 규모가 엄청 크신데 밤농사 지시면은 수익이 괜찮으신가요?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세요. 인건비, 농자재값 올라가고 밤 가격은 재작년부터 조금 낮은데 그거보다 더 비싸야 조금 소득이 되는데 농자재는 계속 오르고 인건비 계속 오르고 밤은 안 올라가니까 맨날 그 타령이죠. 저희가 사 먹을 때는 밤이 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좀 잘못된 거죠. 잘못된 유통구조가. 왜냐하면 생산자보다 중간 상인들이 더 소득을 보니까 유통구조가 잘못된 거죠. 또 6만 평 농사 지으시면 수확량이 어느 정도 돼요? 수확량은 40kg 가마로 한 120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이제 큰 나무도 있고 늙은 나무도 있어서 약 대략 한 120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외람된 질문이지만 대략적인 매출? 매출은 1억 2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밤농사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혹시 뭐 충고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근데 밤농사 제일 처음에 지신다고 하면은 한 번 심어놓으면 평생은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품종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 품종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손이 안 가는 품종하고 이제 지금 옛날에는 송어리를 많이 떨어진 품종을 심었었는데 인건비 때문에 안 맞으니까 알로 떨어지는 품종을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품종은 어떤 게 있나요? 옥광 대보가 주로 알로 떨어지죠. 옥광 대보는 일반 밤보다 2, 300원 더 수매가에 비싸니까 그런 게 심는 게 훨씬 낫겠죠. 뭐 가격 면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험을 볼 땐 대보가 수확량도 많고 가격도 괜찮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옥광은 비싼데 수확량이 일반 밤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용봉농원은 가을에 그 밤 수확 시기에 체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밤 줍는 사람이 없어서 밤 줍는 사람이 없어 무료 체험을 하고 있어요. 무료 체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을 오실 때 시간 있으면 오셔갖고 자기가 주신 걸 4분의 1을 가져가시면 돼요. 25% 가져가고 75%는 우리가 갖고 뭐 그렇게 작년에도 운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료 체험이니까 뭐 가까웠거나 아니면은 시간 내서 오실 분들은 오시면 되게 좋겠네요. 예예예. 예. 그러니까 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힘 주실 만큼 주셔서 4분의 1을 가져가시니까 괜찮죠.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선생님 농사지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또 여쭙고 이러려고 네. 1년 동안 며칠 계속 찾아뵐 거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팜스쿨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으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많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